밭에서 따온 것들로 어제는 이제 호박하고 양파 넣어서 볶았는데 밥 데워놓고 볶았는데 오늘은 이제 풋고추하고 양파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그 가지를 넣었어요. 가지. 가지 따온 가지를 넣어서 가지 볶음을 하는 중이에요. 가지하고 자색 양파하고 고구마도 몇 개 넣어서 채 썰어가지고 풋고추 이거 전부 밭에서 따온 걸로 참 영양이 풍부하겠죠. 그래서 감자, 저기 가지, 자색 고구마, 또 이 풋고추 이런 것들이 전부 앞마당에서 딴 풋고추인데 여기다가 또 더 썰어서 첨가시켜서 이렇게 요즘 가족들이 나물을 좋아하네요. 여기다 이제 밥새우를 조금 한 조금 넣어도 좋아요. 밥새우를 넣어서 멸치볶음처럼 멸치 대신 밥새우를 넣어서 볶으면 훨씬 더 영양가도 있고 맛있죠. 그리고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마늘을 베이스로 깔아서 마늘 향기가 대단해요. 양파 마늘 향기가 볶음을 참 맛있는 냄새가 나죠. 아주 맛좋은 야채볶음이에요.